저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방역제를 불렀거든요. 바로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서랍장에 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약 먹으려고 이렇게 탁 꺼냈는데 약통 위로 벌레가 기어와가지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가 망고를 보내줘가지고 망고 먹어보려고요. 제가 망고를 한 번도 안 잘라봐가지고 망고 자르는 법 보고 있어요. 오. 근데 기다렸지만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쎄그러. 짠. 메깅 8조각 시켰습니다. 지금 싱크대에 약을 쳐놔가지고 1시간 동안 물을 쓰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깅을 시켰답니다. 야야 하지마. 기다려. 주름 일로와. 오늘 저녁은 삼겹살, 전라도 포기김치, 상추, 고추, 마늘, 된장, 와사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뉴 밥 친구 헌재호코 티어 보면서 먹으려고요. 아니, 내가
제가 맨날 신고 다니는 쪼리 있잖아요. 유럽 여행 갈 때부터 그냥 계속 쭉 신던 쪼리인데 그게 2년 신으니까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이번에 재구입을 했습니다. 검정색, 흰색 두 개 사서 신었는데 이번에는 검정색 걸만 샀어요. 2만 원도 안 되는,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에 쪼리를 득템했습니다. 흰색을 왜 안 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일 기본인 검정색으로 샀고요. 2년 사이에 패키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좋네요. 사이즈가 10단위로 나와가지고 사이즈를 238인치, 248인치 고민하다가 쪼리는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또 맛있으니까 넉넉하게 240으로 구입했어요. 제 발이 225거든요. 230였으면 작았을 것 같아. 240 하길 너무 잘했네요. 발도 너무 편하고 발꼬락 이 사이도 너무 편해가지고 이 쪼리를 또 산 거거든요. 이게 또 사바사가 있더라고요. 안 편하다는 얘들이도 있더라고요. 아디다스 반바지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남색깔로 하나 더 샀습니다. 품명은 파이어버드 쇼츠고요. 품번은 IP2958입니다. 이거는 주머니에 자크가 달려있네요. 수름이랑 산책 다녀오려고 다녀오겠습니다. 올라와봐, 올라와봐. 다이어트 왜 하냐고요? 비주얼이 잘... 딸기 스무디 해먹으려고 했는데 딸기가 다 썩어가지고 냉동 블루베리 사둔 게 있어가지고 블루베리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굿굿. 오늘 저녁은 방금 한 귀리밥 그리고 오삼불고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 지금까지 사랑했어. 마음처럼 못해준 것도 미안했고, 하신이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사실은 평생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했거든? 내가 이 말도 못해. 퀸즈가 망했는데 어떻게 브레이브경도 이번에 됐을까요? 아빠 친한 친구들 유명한 의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죽을거렸어. 부모를 위해 엄마야. 내가 내 딸에 대해서 안 돼도 친구야. 그만해, 그만해, 너. 진정해. 진정해!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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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욕정강지. 그만해. 아니야. 욕정강지. 욕정강지. 예. 예. 다 했어? 다 했나? 다 했냐고? 다 했냐고? 다 했냐고? 다 했냐고? 다 했... 아이씨. 당근이랑 애호박, 버섯 볶아 먹으려고요. 지금 요렇게 자를지 요렇게 자를지 고민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유럽에서 친구가 맨날 볶아줬던 버터 야채 구이입니다. 역시 가스불로 볶으니까 맛있게 볶아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꽉 차리고 있어. 그걸 못 내리겠냐? 어서 먹으래? 맞다. 그거 중간 놈이. 고구마 브리오슈 사가지고 얼려놓은 건데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면은 반쪽 닦더라고요.
전자레인지 1분 돌렸는데 퐁신퐁신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분 데폈습니다. 3분. 아침의 주스 블랙라벨 우미자앤 자몽 주스입니다. 달콤하니 맛있네요. 맛있다. 별 생각 없이 산 건데 먹을만하네요. 몰라. 물기 없다. 그쪽이랑 나 왠지 잘 통하는 것 같네. 그죠. 그쪽이랑 나 왠지 잘 통하는 것 같은. 선미랑 몇 번이나 통화했는데. 선미네 집에서 샀다고? 우리 때문에 충격 먹는 것도 그렇지. 어떻게 모르는 여자를. 없어. 길 없대요. 그만해. 씨바 보고 미쳐버렸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려가지고 보일러 켜던 것도 이제 껐거든요. 온수만 켜놓고 사는데 이제 집에 들어 누워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풍기를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구경이나 해보자 싶어가지고 다이슨 공홈에 들어갔는데 마침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에서 할인까지 야무지게 써가지고 제법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가성비 좋은 저렴한 선풍기도 많았는데 선풍기는 또 아무래도 보이는 가전제품이잖아요. 웬만하면 좀 세탁하면서 예뻤으면 했어요. 행사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다이슨 선풍기를 샀습니다. 선풍기도 사고 세탁기도 사가지고 이번 달에 가전제품에 돈을 좀 썼네요. 다음 달에 에어컨만 사면은 자취 가전제품 졸업합니다. 다이슨을 사게 된 계기는 제가 다이슨을 알아가지고 시끄럽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기능보다 사실 디자인 때문에 산 거여가지고 저희 집이 창문을 못 엽니다. 낮에는 좀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불나방들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해가 지고 나면 절대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요새 또 날씨가 많이 풀리고 조금 덥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선풍기를 장만했습니다. 세탁기 들어올 거라고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 진짜 식겁했어요. 팝으로 곤충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사방으로 풀이거든요. 건물 삥 둘러서 나무랑 풀이랑 꽃이랑 다 심어져 있거든요. 안팎에서 볼 때는 예쁘긴 한데 또 살아보니까 벌레 이슈가 있더라.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고 극혐하는데 그래도 참아지더라고요.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들이어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잡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선풍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많다. 가습기랑 공기청정기, 온풍기, 멀티형 제품도 있는데 가격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디자인이 살짝 퉁퉁해가지고 이 모델보다 별로였고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조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그냥 이 선풍기로 바로 골랐습니다. 이것도 색이 두 개인가 그런데 진리의 화이트 실버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꽃재현다요. 설명서랑 선풍기 리모컨. 되게 가벼워요. 본체, 몸뚱이. 패키지가 되게 조잡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의 조립이 필요하네요. 이게 뭔가 했는데 받침, 몸통이랑 연결하는 뭐 다리 같은 거였어요.
어찌저찌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통통이다.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잉스러운 재질입니다. 근데 가볍긴 해요. 요방조방 들고 다니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립 다 했고 이제 켜볼게요. 10단은 개 시끄럽다. 1단부터 올려볼게요. 6단부터는 드라이기 직방으로 맞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6단까지는 안 켤 것 같네요. 5단부터는 좀 거슬리게 시끄러운 편이고요. 4단까지는 괜찮은? 3, 4단이 적당할 것 같고요. 잘 때는 한 2단 정도로 틀어놓고 자면은 안 거슬리고 괜찮을 것 같네요. 왜 안 돌아가? 이게 회전이 왜 안 될까? 타이머. 타이머가 9시간까지 되네요. 회전이 왜 안 되지? 돌아가네. 보다 보니까 좀 에어랩 같은 느낌? 저처럼 선풍기 청소하기 귀찮으신 분들께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이쪽에 먼지 쌓이는 것만 닦아주면 되잖아요. 너무 좋다. 3단계. 미세먼지 겁나 심해요. 소라. 동백섬 왔습니다. 펠리컨이구나. 이슬은 골 싫어? 자, 손 바닥에 두신 분들도 자, 이제 팔을 바깥으로 열며 손바닥 천장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팔 안쪽으로 흘리며 손바닥 다시 천장 볼 수 있게 날개뺨에 쏙 들어간 부분 꾹꾹 한번 어깨 으쓱하지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징글징글했던 한승연애가 드디어 끝나는 날입니다. 친구랑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 TV에서 원래 12시에 공개를 했는데 근데 2시에 공개한대요. 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질질 끌어가지고 재미나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까지 챙겨본 게 아까워서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승연애 챙겨보면서 제 인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제가 또 얼마나 윤리 있는 인간인지 알게 됐답니다. 징글징글한 프로그램을 윤리로 끝까지 챙겨봤다.
제가 친구들한테 한승 커플 한 팀도 없고 다 제외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아무도 한승 안 할 것 같고 커플이 성사가 돼도 다 제외할 것 같은 느낌? 일단 동진 다 해. 유정, 창진, 상정, 민영 커플은 100%. 이 커플은 무조건 제외. 석영, 주원, 엑스커플이 이제 어디를 택할지가 관건인데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와리가리 해가지고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과몰입하면서 챙겨봤는데 끝난다니까 참 시원하네요. 찐 홈 프로텍터가 돼가지고 칩거 아닌 칩거를 하고 있거든요. 수름이 산책할 때 말고는 집 밖에 안 나가요. 맨날 TV만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환승연애, 연애남매, 예능을 요렇게 챙겨보고요. 드라마를 요새 좀 많이 보는데 눈물의 여왕이랑 선재호꽃이요. 애들이 한번 보라 해가지고 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 사람이어가지고 고아라폰 나왔을 때 중2인가? 중3인가 그래가지고 아까 오록을 하면서 응답하라 같이 그때 그 시절 향수도 자극하는 그런 맛있어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고요. 7인의 부활 보고요. 신사와 아가씨를 재밌게 봤는데 지현우 짤 탄생시킨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미녀 순정남이라고 비슷한 결의 주말 드라마가 또 새로 하더라고요. 그걸 챙겨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진지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무거운 드라마를 못 보거든요. 가볍게 진짜 뇌에 힘 빼고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선호하는데 뇌에 힘 빼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있는 드라마들이에요. 원래도 많이 봤었는데 요새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주변에서 리뷰하는 거 해보라고 할 정도로 왜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는 그래요. 선크림까지 발라줍니다. 저희 집이 해가 너무 잘 들어서 집안에만 있는데도 뭐라 해야 되지? 타는 느낌? 얼굴이 익더라고요. 비닐 뜯다가 포기했습니다. 미래의 주방이라는 업체에서 주문한 업소용 조리대예요. 스댁 느낌 살려가지고 쓰고 싶은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런 업소용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싱크대랑 이 높이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도 비싸지고 그러면 가성비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파는 규격에 맞춰서 주문을 해가지고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김치에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답정도 알다. 그 족발로 해라. 족발 먹을래. 마늘 족발 먹을래. 믹스 먹을래. 믹스도 설탕 많이 들어가려나? 족발이 근데 69개. 냉채를 먹을까? 마늘 먹을까? 마늘 먹어볼래 오늘? 마늘 먹어보자. 그래. 대를 먹을까? 소를 먹을까? 소에야 제 입이 두 개. 그래 그래. 아 맛있겠다. 맥주 하나 있는데 이 먹어라. 제로 맥주. 오 맛있겠다. 아 마늘 도저. 저거 워크웨어 아니야? 제 이제. 미쳤다 마늘 냄새. 와 거의 1년치 먹을. 대박 음지. 아, 대박.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잘 해볼게. 먹어봐. 예뻐. 먹어봐. 와, 마늘 좀 많이 묻혀가지고 죽어. 대박이야. 희원이가 누구 선택할라 했지? 희원이는 혜원이야. 근데 혜원이가 동진이를 선택할 수 있잖아. 동진이가 동진, 내 생각에는 벤치에 앉아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같은 차 타고. 같은 차 타고. 동진이가 여기 벤치에 앉아있을 거야. 그래서 희원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혜원이가 이제 내가 가볼게 해가지고 가서 내리던지 아니면 같이 가던지. 지금 주원이랑 석영이랑 같이 차를 타고 있잖아. 이제 유정이가 벤치에 앉아있겠지? 그러면 창진이는? 창진이는 어딘가에 대기랑 하고 있어. 너 궁금한 거 누가 내릴 거냐 말이지. 얘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데 석영이가 갑자기 주원이는 내리고 운전자가 막 커져서. 아니지, 창진이랑 유정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원이가 동진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내리라고 해야 돼. 내리세요. 내리세요. 봐봐,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으면 주원이가 내리면 될 건데 석영이가 그럼 주원이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 유정이 내리고 유정이한테로 가겠지. 그럼 유정이는 창진이 차에 타고 있겠지. 아니지, 석영이를 내리라고 했잖아. 그럼 석영이가 내릴 거 아니야. 유정이가 다시 이 차를 타는 건가? 그럼 창진이는? 차에 태울 수 있는 건 X만 가능한 거 아니야? 봐봐. 맞네 맞네. 아니 똑똑하다. 차에는 X만 태워. 알았다. 중요한 거 X만 차에 탈 수 있다. 중요한 룰이었어. 이걸 지금 알았다. 그렇다면 창진이 차를 타고 유정이가 출발하겠네. 그래. 동진이처럼 어느 장소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같이 타고 가다가 주원이가 있는 곳에 가겠지? 그래서 유정이가 선택을 하겠지. 아직 긁기만 했는데. 아, 뭔가 이 초콜릿이 잘 어울리는 건가? 가봐야 될 것 같아. 돌려 돌려 봐라. 내려라고는 말고. 네가 내려야 돼. 내려주라. 맛있다 맛있다. 꿀이 더 필요하겠네. 아이스크림 자체가 달아. 아니야, 씨가 잘려서 칼이 너무 잘 들었어. 우와. 너 혜원이는 한다. 혜원이라는 존재에 제가 약해. 잘생긴 존재에 약하네. 동진이가 뭐가 되냐. 동진이가 잘해줬잖아. 이거 어떻게 추출해야 되냐. 까지 발라는. 예를 쓰고 이거 예뻐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봐줘. 아니야. 우리 마음 만담. 아닌데? 니 하이디냐고. 지금 슬픔이 많이 슬퍼요. 지금 마음속 깊이 당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해.